자, 제목이 The Virtual Choir Sing Along, Sing Along 이네요. 오케이, Virtual 하면 가상의란 뜻이죠. 가상의 합창단. 그래서 뭐 along 하면 뭐 together 뭐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노래 함께 노래합시다 뭐 이러고 있죠. 여기서 이제 choir는 뭐 합창단이니까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앞에 virtual이 붙은 게 특히 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버추얼로 뭐 하는 것들이 더 요구되고 있죠. 비대면. 그러니까 뭐 버추얼이 비대면이란 뜻은 아니지만 버추얼 콰이어면 굳이 직접 컨택트 할 필요는 없겠죠. 직접 만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뭐 이 버추얼 첫 부분은 뭐냐면 뭔가 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콰이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뭔가 묘사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합창단이면 뭐 이렇게 막이 열리면 사람들이 쭉 해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연주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A red curtain slowly opens. 그래서 붉은 커튼이 천천히 열립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다른 뭐 합창단 공연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rows of little screens showing people of all ages and colors fill. 아따 길다. 주어 길다. Fill the stage against a dark background. 이거 있네요. 이렇게 row 하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게 아니고 미안.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걸 row라 그래요. row. 됐습니까? 그래서 행이라 그러죠. 행. 그리고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columns라 그래요. columns. 우리 표에서 보면 우리말로 행이라 그러고 열이라 그러죠. column. 그래서 옆으로 길게 쭉쭉쭉 되어 있는 거 보고 행이라 그러고 그걸 row라 합니다. 근데 rows of little screens 했으니까 됐습니까? 예, 조그만한 스크린 이게 화면이야. 화면이 옆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크린즈를 꾸며줍니다. Showing people of all ages and colors가 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가 무대를 가득 채워주고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합창단 공연을 볼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서 봐서 앉았으면 이제 막이 딱 열리면 사람들이 있을 걸 기대하는데 여기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스크린이 있는 거야. 스크린. 스크린이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어. 길쭉한 옆으로 길쭉 가로로 긴 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니까 로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스크린이 뭐하냐 보여주는 거죠. 사람 뭐 어떤 사람 모든 연령과 그러니까 여기에 색깔이라 했으니까 인종이 다양하다는 얘기한 거야. 연령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1번 스크린 뭐 여기에 뭐 사람들 나오고 또 여기도 뭐 사람 나오고 여기다 사람 나오는 말이야. 이 뭐한다? Feel the stage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무대의 위치를 얘기하려고 against를 붙인 겁니다. against는 뭐 일단 against가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 잡기 어려워하는데 against는 일단 뭐뭐에 반대하여 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뭐에 반대하여 그리고 또 무슨 뜻도 있냐 뭐뭐의 맞은편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뭐의 맞은편에 그 다음에 뭐뭐를 기대고 있는 뭐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서 있으면 내가 지금 I am standing against the wall인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결국 against the wall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를 묘사하고 있는데 빨간색 커튼이 딱 열렸는데 무대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막 스크린이 작은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는 뭐 사람들 뭐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 뭐 어린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젊은 사람 쭉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인종도 다양한 인종이 보여 무대를 근데 그 뭐를 배경 삼아서 이렇게 돼 있죠. Against a dark background를 해서 뭐를 배경 삼아 어두운 배경을 한 그러니까 무대가 있는데 무대가 무대 뒤에 어두운 배경이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어두운 배경이 있고 그 앞에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크린들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모습이 그려진다라는 것들이 묘사하고 있어 지금. 맞습니까? 합창 공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할 거는 뭐 여기 왜 이렇게 돼 있냐? 자, 스크린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스크린인데 어떤 스크린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형태 안될 거고요. 여기에 생략된 말은 위치 하고 나서 시제가 현재니까 위치 R가 생략됐습니다. Showing하고 screens, 꾸미를 받는 screens와 꾸미고 있는 showing 사이에는 which are rows of little screens which are showing people of all ages and color. 그리고 이제 fill은 왜 꼬라지냐 하면 여기에 rows가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긴게다막 얘를 꾸며주려고 있는 후치 수식들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rows가 fill하고 있다. 됐습니까? 줄지어 있는 것들이 채우고 있다. 무대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the center, 앞이 계속해서 어떤 공연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빨간 커튼 열리고 막 스크린들이 쭉쭉 있고 거기에 뭐가 보이고 in the center appears a man. 그래서 한가운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됐습니까? 한 명이야, 한 명. 지금 합창이죠, 합창. 합창인데 등장인물은 한 명이야. 뭐가 이상하죠, 계속해서. 됐습니까? He soon begins conducting and disappears. 게다가 이렇게 해버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는 문법적으로 설명할게. 여기에 문법은 도치입니다. 도치 중에서도 부사구의 도치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in the center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문장의 시작에 where에 대한 부사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도치했으니까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치 뭐야 부사구의 도치라면 결국은 크게 얘기하면 뭐 어순주의 문법입니다.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치 안한 문장으로 하면 a man appears in the center였어. 됐습니까? 근데 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Here comes John. 이런 거한적 있어. Here comes John. 여기 John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라는 얘기할 때 Here comes John 했어.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동사 주어였어.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뭔 일이 일어난다 얘기한 적 있어. John 남자니까 he로 바꿨으면 도치가 어떻게 된다? Here he comes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주어가 인칭 대명사로 안 바꿨을 때는 동사 주어라 했어. 여기 인칭 대명 이거 안만 길어봤자 히인데 히안 했죠. 그러니까 원래 주어 동사 해야 될걸 도치시켜서 동사 주어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하면 here comes he가 아니고 here it comes. 여기에 그가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뭐 나무 밑에 개들이 자고 있다 이런 거할때 했던 그 문법이야. Under the bridge are sleeping the dogs. 뭐 이런 거 했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man이 단수니까 여기에 appear라는 동사는 does가 들어있는 형태 써야 되겠습니다. appear 돼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는 곧 시작한다. 그다음에 conduct가 지휘하다인데 여기에 내가 필요한 건 지휘하는 것이죠. begin은 like처럼 이 자리에 to 컨덕트가 와도 아무 상관없죠. He soon begins to conducting. 그 다음에 이제 disappear가 왜또 does가 들어있는 형태냐. 여기에 he가 생략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he가 여기에 두 문장인데 he가 하는 행동이 총세 가지야. 제일 먼저 뭐 한다? 동사 1번 appears 한다. 동사 2번 begins 한다. 동사 3번 disappears 한다. 등장하고 지휘하고 사라졌어. 어떤 남자 한 명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n the singing images move slowly to the music. 자, 여기에 이제 뭐 노래 부르는 이미지가 아까 여기에 있는 스크린에 표시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노래하는 이미지들이 move slowly, 천천히 움직인다. 뭐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됐습니까? 자, 사라지고 나서 약간 어떤 장면인지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 장면을 상상하고 그릴 수 있어야 돼. 커튼 열려, 막이 열려, 웬 남자가 나 가운데 등장해서 막 지휘를 해. 사라졌어. 그러고 났더니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after the man disappears 이 말입니다. 사라지고 나서 노래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음악에 맞춰 천천히 움직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 of them are zoomed. 아, zoomed in까지 가야 됐네. zoomed in to show different faces. 그래서 그것들 중 몇 가지가 뭐 된다? zoom in 된다. 그러니까 확대돼서 화면에 크게 나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show different faces.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댐이 가리키는 건 the singing images겠죠. 됐습니까? 그래, 노래하는 이미지 중 몇 가지가, 몇 개가 are zoomed in. 확대된다. 왜? to show different faces.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이제 그냥 singing images인데 얘가 확대되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주는 거죠. 계속해서 virtual choir의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describe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there is neither an orchestra nor an audience. 그래서 여기에 neither A nor B죠. 그럼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there is 했으니까 있다일 것 같은데 neither A nor B 했으니까 A도 없고 B도 없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없고 청중도 없다. 관객도 없다. 어디언스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고 어디언스도 없다.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콰이어 합창의 모습이 아니잖아. 됐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은 한 명 나왔어. 됐습니까? 코로나 시대 공연인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 singers have never met each other or practiced together. 자, 이제 이미지 속에 나오는 싱어들입니다. 실제 무대에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미지 속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모습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 가수들이 have 플러스 pp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만난 적 없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 요게 생겼습니다. They have never met, they have never practiced.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met, never만 붙여서 만난 적도 없고 연습한 적도 없다. 우리가 합창이라 그러면 당연히 모여서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발을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they have never met each other,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and they or they have never practiced together, 같이 연습도 해본 적 없다. 자, practiced 뒤에다가 애들이 뭐를 연습해본 적 없겠어? 노래하는 걸 연습해본 적 없겠죠. 여기다가 sing을 넣으라 그러면 당연히 singing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practice는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니까. The singers have never met each other or the singers have never practiced singing together. 계속해서 요상하죠. 콰이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연습한 적도 없는 합창단. 뭘까? 공연을 엄청 못하는 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 얘기한 적 있는 예시 나왔습니다. 이 예시 뭐다? however라 했죠. 그러니까 예시 그동안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들었던 건 not yet, yet 두 가지였어. 아직 아니다와 벌써였어. 근데 그러나의 yet도 있습니다. 그러나 a song called Lux Orumqui 모르겠다. 뭐 유형은 아니겠죠. is performed by a beautiful mix of voices. 그러나 이 뭐 이 제목이 이거죠. 제목이 Lux 어쩌고 저쩌고인 노래가 공연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목소리의 아름다운 뭐 혼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어울려서, 그렇습니까? 아름답게 어울려서 연주되어진다, 공연되어진다. 자, yet은 however로 바꿔 쓸 수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still도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still, a song called Lux Orumqui?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수동태입니다. 송이 퍼폼을 당해야 되겠죠. 연주되어진다. B 플러스 BP 썼고요. 그 다음에 by a beautiful mix of voice. 그래서 이게 뭐 여기에 mix라는 단어 섞이는 거다. 섞이는 거. 지금 뭐예요? 얘가 choir잖아. 그쵸? choir 합창단이니까 목소리가 잘 섞여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섞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섞임이야? 아름다운 섞임.
합창단이니까 악기겠습니까? 목소리겠습니까? 목소리도. 그래서 by a beautiful mix of voices.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슬슬 한번 토막낼 지점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This is a virtual choir. The virtual choir was Eric Whitcraft's idea.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것이 가상합창단이고, 그 가상합창단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다?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한 토막인 게 보이죠? 됐습니까? 시제도 달라지고요. 됐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특별히 뭐 어려운 건 별로 안 보이고요.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를 해보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은 뭐 커튼이 열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합창단 구경 왔어.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 걸 보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스크린이 막 이렇게 있어. 됐습니까? 그리고 스크린에서 그랬는데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연령, 뭐 늙은이나 뭐 노약자 뭐 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 뭐 다 보이고요. 무대를 채우고 있어. 무대를 가서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됐습니까? 스크린이 있어. 그래서 여기 도치라는 문장 여기에 히니까 he appears 해야 되는데 도치니까 어순주의를 했어. 한가운데 한 남자 등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역할은 컨덕터였어. 컨덕터, 지휘자, begins to conducting. 근데 이상해. 지휘하는 사람하고 노래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막 지 혼자 호응해야 되고 막 지휘를 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시컨 이러고 나왔더니 그랬더니 싱 이미지가, 노래하는 이미지가 음악에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무슨 이미지인지 뭐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같은 게 막 바바바박 찍혀 있고 막 뭐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서 찍은 그런 이미지겠죠. 멀리서 찍었으니까 뭐 까맣고 파랗고 뭐 이런 점들이 막 찍힌 것처럼 보이고 뭐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뭐지? 이랬더니 그 이미지 중에 몇 가지는 갑자기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대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특이한 점 계속 나오죠. 오케스트라도 없고 관중도 없어. 청중도 없습니다. 들으러 온 사람도 없고 연주하는 사람도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 합창단에도 불구하고 절대 만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같이 연습도 한적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제목을 가진 노래가 아주 요게 By a Beautiful Mix of Voices 했으니까 공연이 어떻다, 훌륭하다, 엉망진창이다. 공연 좋네, 괜찮네, 들을만하네. 됐습니까? By a Beautiful Mix of Voices로 연주되어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이게 뭔데, 이 신기한 장면이 뭔데, Virtual Choir다 라는 얘기를 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누가 처음 생각해낸 거다? 에릭 어쩌고저쩌고 씨가 처음 얘기 생각해낸 거다 까지가 지금까지 버추얼 콰이어의 장면, 실제로 우리가 이거 보게 된다면 이런 걸 보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한 문장들이었습니다. 뭐 심화 크게 할 건 없는데요. 그래서 A Red Curtain Slowly Open, 제일 처음 장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가 주목한 거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과 그리고 인종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어떤 작은 스크린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뭘 가득 채우는 거죠? 무대를. 그러니까 그래서 rows of little screens는 screens인데 뭐 해주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있는 중에 후치수식. 그러니까 people of all ages죠. and colors. 그래서 인종입니다. 인종 그리고 나이고요. 아, 안만 길어봐서 데이가 필한다. The stage against the dark background. 그 다음에 이제 도치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in the where가 먼저 시작됐어. 어디에? in the center에. A ma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appears a 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ppear의 형태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 해야 됩니다. He soon begin.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곧 하는 행동이 나타나서 뭐 합니까? 뭐야, 지휘하죠. 그래서 여기 to conduct 해도 되고요. 본문에 있는 대로 conducting 해도 됩니다. And he disappears. 그리고 나서는 사라져버리죠. Then the singing images가 뭐합니까? 느리게 움직이죠. Move slowly. 뭐에 맞춰서? To the music. 음악에 맞춰서.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 다음 이미지가 확대되죠. 얼굴을 보여주려고. Some of the images. 여기에 the singing images 잡아왔습니다. Some of the singing images are zoomed in. 아이고, 확대되어지죠. 뭐 하기 위해서? To show different faces.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various faces 될 거고, identical은 똑같은이니까 안 되겠죠. 똑같은 얼굴들이 아니고, 다양한 얼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한 사람들, virtual choir 참여한 사람들 얼굴을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뭐야 그 합창이라면 있을 만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그 합창을 들으러 온 신기하게 다 없어. 오케스트라도 없고 어디였어 없어. There is neither an orchestra nor an audience.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없고 어디였어도 없다. Neither A nor B 둘다 X다. 단수 취급합니다. 여기에 R 이딴 거 오면 안 돼요. 이건 뭐 바로 만들지 뭐. There is냐, there are냐. Neither A nor B는 단수 취급한다는 문법입니다. Neither A nor B는 단수 취급하니까 이 자리엔 is밖에 못 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신기한 거. 절대 만난 적 없고 함께 연습한 적도 없다라는 문장. 그래서 The singers have never met each other, or the singers have never까지 생략됐죠. The singers have never practiced together. 함께 연습도 한적 없고 만난 적도 없어. 현재 완료의 경험적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건 예시였죠. Yet a song called Lux Umkay is performed by a beautiful mix of voices. Instrument는 악기니까 안 되겠죠. 악기의 혼합이 아니고 목소리의 아름다운 혼합에 의해서 됐습니까? 악기의 아름다운 혼합이 아니고 인스트루먼트가 아니고 voices 됐습니까? 그러나 yet도 되고 still도 되고 그 다음에 however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그러나 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a song called it이니까 it is performed. 그 다음에 누가 처음 생각 이게 이제 제목이 나면 이러한 게 바로 뭐다? Virtual Choir다 라는 거. 그래서 This is a Virtual Choir다. The Virtual Choir, 뭐 Virtual Choir was Eric's idea. 그니까 자, chore는 잡일이죠, 잡일. 됐습니까? chore가 아니고 choir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버추어 다음 이어질 거 이제 슬쩍 봐둬야 돼요. 다음에 왜 이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쭉 읽어보면 뭐 2009년 어느 날뭐 어떤 작곡가의 뭐야 작곡가가 얘기를 들었네요. 그렇습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냐면 뭐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에 대한 젊은 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9년 어느 날 어떤 작곡가가 뭐 클래식 뮤직 컴포즈가 아니고 모던 뮤직 컴포즈죠. 저 현대 음악 작곡가가 친구한테 뭐 젊은 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듣고 나서 뭐그 젊은 팬이 뭔 얘기를 했는지 쭉 보고 아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 이렇게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인 모양이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